하와이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이야, 얼마만에 예 프로게임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몇 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요번에 진짜 완전 초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잖아요. 자세한 업데이트 내용 뭐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 지난번에 그 브롤토크에서 소개된 제키 초희귀 브롤러 추가가 됐고요. 두 번째 신규 브롤러 스프라우트도 곧 나올 예정이고 신규 스킨들도 많이 나왔고 이게 또 대박입니다. 가젯이 나왔거든요. 와, 이 목록이 어마무시해. 자, 그렇다면은 오늘 신규 브롤러 제큐도 한번 뽑아보고 가젯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보석 1500인데 거의 뭐 10만원 돈 하거든요. 자, 상자 가볼까? 어? 무료 메가 상자 떴네? 뭐야? 일단은 뭐 가볍게 한번 오픈해볼까요? 그리고 가젯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7 이상이 돼야지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공짜 메가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픈! 헛. 오. 오호. 뭐, 별거 없네. 일단은 뭐, 초이기 브롤러 떴으니까, 이거 바로 획득합시다. 하잇. 홀랄랄랄랄랄라. 호잇! 제키! 제키는 휴대용 드릴로 땅과 주변 적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거 잠깐 제가 쓰는 거 봤는데 메커니즘이 상당히 재미있는 브롤러더라고요. 특수 공격으로 근처에 적을 끌어당겨서 먼지를 뒤집어 씌웁니다. 스탯을 한번 볼까? 오, 지금 약간 UI 디자인이 좀 바뀌었네. 이렇게 스타 파워 같은 경우에는 오, 받은 피해 반사시키는 그런 스타 파워를 갖고 있네. 근접 브롤러라 그런지 공격력은 조금 낮은 대신에 예 몸빵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 7레벨 달성. 가젯 오픈됐습니다. 공기압 부스터, 폭발적인 힘이 솟아올라 이동 속도가 3초 동안 38% 40%가 늘어나네. 그러면은 얘가 그 근접 브롤러다 보니까 이거를 딱 써서 순식간에 붙은 다음에 드릴로 내리 찍어서 예 잡는 그런 스타일이겠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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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늘 그러면 이 남은 보석으로 여기서 가젯이 몇 개나 나올까요? 바로 메가 상자 질러 봅시다. 헛, 나와라! 파이트! 아! 핫! 이거 나오는 거 맞겠죠? 가보자! 설마 어림도 없나? 세 번째 메가 상자 살살 녹아요. 엇! 첫번째 가젯 니타 곰발톱입니다. 공이 바닥을 쳐서 효과 범위 내에 적을 기절시킵니다. 근데 니타 가젯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가젯이군요. 이거 괜찮을까?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가젯 하나 획득. 하나 더 주세. 노우. 나와라. 설마 여기서 가젯이 끝나진 않겠지? 오케이, 하나 더. 브로게 가젯 로켓 스니커즈입니다. 보니까 이거는 쓰면은 그 다이너마이크 스타파워 마냥 점프하는 가젯이더라고요. 이거는 벽 같은 데서 사용할 때 좀 괜찮을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더. 자, 확실히 스타파워보다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것 같거든요. 오케이, 하나 더. 우와 대박. 뭐야, BB의 가젯 비타민제 4초 동안 초당 600을 회복합니다. 오, 위험할 때 쓰면은 상당히 괜찮은 생존 가젯일 것 같아요. 자, 현재까지 3개 획득. 하나 더! 가지성! 이번엔 페닛의 가젯 휴대용 기폭장치입니다. 대포를 터트리면서 주변의 벽을 개박살내고 근처의 적에게 1500 피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궁극기가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가젯. 약간 지뢰처럼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은. 하나, 둘, 각이다. 나올 것 같아. 없고요. 몇 개 남았죠 이제? 와, 보석이 다섯 개 모자라서 세 개를 못 가네. 제발 하나만 더. 아, 까비. 아우, 여기서 보석 2만 더 나와라. 제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메가 상자 오픈.
이걸 원코인을 더 주네. 자, 유튜브각 나왔다. 막판 메가상자 바로 오픈하면은 여기서 깔끔하게 카드 하나만 더 주면은 진짜 완벽한 그림. 하나 둘 셋 오픈 호잇. 자, 어쨌든 요번 새로 얻은 제키 바로 출격합니다. 쇼다운. 오늘 맵 우당탕 진흙탕. 유성우 떨어지는 맵이고요. 바로 들어갑시다. 렛츠고. 자. 오야, 근데 얘 좀 답답하다. 느리다. 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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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잉. 아 뭐야. 여기 불 있었는데 어디였지? 일로와 일로와. 오! 사실상 이거 잡히면은 도망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꽝 꽝. 오! 오! 자, 순식간에 끌어모아서 갑니다. 도잉 도잉 도망컷. 야, 이거 너무 쉽게 이기는 거 아니냐? 자, 엠즈랑 이렇게 되면은 포지션이 제가 더 유리하죠.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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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당기면서 패머리야! 와우. 너무 센데? 너무 깔끔하게 이겼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야, 재밌다. 야, 이거 타격감이 좋네. 바닥 내리 찍을 때마다 탁! 쳐가지고 애들 잡는 게 상당히 포인트예요. 너무 세요. 일단 또 만렙이라서 애들 다 똑같 패거든요 지금. 자, 바로 파고듭니다. 눈치 게임, 눈치 게임, 눈치 게임. 뚜시 뚜시. 오! 야, 리콜 두 방컷 뭔데? 얘가 좋은 게 그리고 에임 조절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무빙 치면서 접근한 다음에 그냥 냅다 바닥 찍으면 되거든요. 상당히 꿀 브롤러입니다. 뚜시 뚜시. 아, 야, 이거 어떻게 너무 재밌어. 끌어온 다음에 빵 빵. 야, 뭐 했는데 왜 한 번 더 끌어모은 다음에 빵 빵 빵. 야, 이거 게임이 너무 순식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얘 하이스트에서도 좋을까요? 하이스트에서 한번 써보자. 하이스트에서는 근데 근데 오늘 맵도 이게 여기 안에 파고드는 저거라서 퍼스트 블러드 킬. 자, 이렇게 여기서 궁극기 모은 다음에 트리플 킬. 쿼드라 킬. 전장의 지배자. 야, 이거 두 명도 상대가 되는 개사기 브롤러 뭐야? 뚱뚱. 아, 뚱뚱. 아, 뚱. 아니, 말이 안 되는데요? 두들겨 패발이야, 패발. 아, 물론 이게 레벨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몸 약한 애들 한 두 방 컷입니다. 기와 땡겨! 쫙쫙쫙쫙쫙. 아, 근데 이게 애들은 잘 잡는데 뭔가 궁극기 있는 속도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가보자. 호이 호이. 궁극기 이거 그리고 땡길 때 궁극기 쓸 때 순간적으로 그 약간 방어막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자, 가보자. 딱딱딱딱딱딱. 아이, 왜 이렇게. 아, 레드 와이프 왜 이렇게 뜨는 거야 오늘. 뽕. 컷. 가볍게 승아리. 예, 제키 여러분들, 이거 개꿀잼 브롤러입니다. 자, 요번에 얻은 가젯 한 번만 써봅시다. 어떤 거 써볼까요? 디타 같은 경우에도 그 꼼땡이 소환해야지 싸울 수 있거든요. 쨍그랜 모드에서 좀 효율이 좋지 않을까요? 팀파이트에서 괜찮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채워준 다음에 슝 슝. 나와라 곰탱이 각. 곰탱이 각. 하나 쳐주고 한 번만 더 소환하면은 좋아요. 오오오. 자, 각이다. 그래서 곰탱이 소환해가지고 바로 스턴 걸어볼게요. 자, 곰탱이 스턴. 우와. 봤어요 방금? 자, 스턴 한번 써볼게요. 스턴. 오. 야, 이거 하이퍼 베어랑
조합이 아주 꿀입니다. 그냥 스턴 걸어놓고 곰탱이가 후두르게 패네요. 촙촙촙촙촙 하면서.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키 잼그린 모드에서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아우, 나 이게 타격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쇼다운 하니까 너무 순식간에 끝나버려서 즐길 틈이 없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가봅니다. 아, 근데 우리가 조합이 좀 딸리는 것 같은데 이번 판은. 자, 뚜 뚜. 어우, 가볍게 컷. 자, 여기 숨어있다가 와하! 일로 와요! 빡! 야, 이거 벽 넘어서 궁이 또 들어가가지고 개사기네. 이거 게임 너무 쉽잖아. 궁극기 발동! 아, 너무 꿀잼이에요. 아니, 이게 궁극기가요, 팀전에서 너무 사기인데? 이렇게 벽 놓고 들어가면 또. 그리고 데미지 자체도 계속 벽 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애들 정신 못 차립니다. 호로롤로 마무리 어택. 하드캐리다 이거는 진짜. 깔끔한 아침 얼리.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제키 한번 사용을 해봤고, 가젯도 약간 체험을 해봤습니다. 제키 여러분들, 이거 물건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캐릭터를 또 만들어버렸어요. 발리같이 몸 약한 애들은요, 그냥 붙기만 하면은 내려찍으면 그냥 세방 컷이야. 얘도 무조건 너프 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제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가젯들 많이 얻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불을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가.